진짜 부담 안 돼요. 나는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와, 마음껏 드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중에도 살찔 걱정을 덜어주는 마라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필수 재료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허거 마라탕 소스입니다. 제가 마트에서 1980원에 구매를 했고요. 요 작은 한 봉지가 3인분 분량이에요. 칼로리는 115칼로리라서 1인분 기준으로도 38칼로리 정도로 굉장히 착한 편이고요. 영양 정보 안 볼 수가 없겠죠? 탄수화물도 총 12g이 들어있어요. 1인분 기준으로는 4g 정도 섭취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착한 소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짠! 사골곰탕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골곰탕을 필수 재료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파는 맛, 사먹는 맛, 쿠팡이츠 배민에서 시켜먹는 그런 맛이 나는데요. 얘 없이 그냥 정수된 물로만 하면은 맹맹한 맛, 뭔가 마라탕은 마라탕인데 2% 부족한 맛?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겠죠? 영양정보도 이게 2인분 기준인데요. 500g에 35칼로리로 굉장히 착하고요. 탄수화물도 0g입니다. 이렇게 허거와 사골곰탕만 있으면 누구나 마라탕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라면만큼 만들기 쉬우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재료들은 어디냐고요? 제가 마라탕을 해먹는 날은요, 바로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날입니다. 재료는 냉장고를 탁 열어서 막 시들어가는 채소들, 버섯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인데 좀 많아서 물러지거나 하는 것들을 다 때려박아줍니다. 때려박아준다? 다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채소는 숙주 그리고 각종 버섯류입니다. 우리 집엔 이런 재료가 없다고요? 여러분, 숙주 없어도 되고요. 청경채 없어도 됩니다. 제가 해본 결과 파와 배추만 있어도 충분히 마라탕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재료를 손질해 줄게요. 먼저 배추. 오늘은 거의 한 3인분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청경채. 청경채는 없으면 안 내셔도 상관은 없지만 청경채를 넣으면 훨씬 더 마라탕스러워요. 파. 파는 파기름을 먼저 내주는 용도로도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탕에 넣을 거 용도로 자를게요. 길쭉하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탕에 들어갈 거, 파기름 내줄 용도, 숙주 많이 넣으면 맛있죠. 버섯도 좀 넣어줘 볼까요? 아, 저 느타리 버섯 되게 좋아하거든요. 통으로 넣어도 맛있고. 자, 이렇게 채소를 손질해줬어요. 채소는 채소고 우리가 마라탕을 먹을 때 사리들이 중요하잖아요. 사리를 소개할게요. 짠! 비엔나 소세지인데요. 닭가슴살로 만든 비엔나 소세지예요. 그리고 이거 한 번도 안 넣어봤는데요. 제가 어저께 장을 보다가 두부볼이라고 있는 거예요. 두부와 어묵을 섞어서 만들었더라고요. 탄수화물도 100g당 7g이니까 탄수화물도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한번 넣어보려고요. 우와!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 맡아볼까? 오, 맛있는 냄새 나! 이런 거는 난 통째로 넣어야 맛있더라. 자, 그리고 마라탕 하면은 면사리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당면 생각하신 분! 안 됩니다. 저는 굵은 두부면, 곤약면, 천사채 당면 3종 세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있는 각종 재료들, 면사리만 있으면 끝이에요.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올리브유를 넣어주고요. 자, 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줍니다. 약불에서 중불로 내셔도 돼요. 안 그러면 파가 탈 수도 있거든요. 자, 기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여기에 사골곰탕을 한 팩 까서 넣어줄게요. 다시 강불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에 마라탕 소스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라탕 소스 안에 다 소금 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더 넣어주고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버섯도 넣어주고요. 햄, 버섯, 파. 이걸 다 넣었다가는 냄비가 넘쳐날 것 같아요. 청경채. 물을 넣으면서 간을 맞춰줄게요. 물을 조금. 이거는 그야말로 개인 간의 기호니까요.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은 싱겁게 드시는 게 다이어트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면사리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뭔가 마라탕은 씹
헷갈려야 되잖아요. 좀 약간 뭔가 맛은 마라탕인데 빨갛지가 않죠? 이럴 때는 고운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면 됩니다. 숙주도 넣어줄게요. 숙주는 너무 오래 안 익혀도 맛있으니까요.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나 이것도 너무 궁금해 지금. 와, 자, 이렇게 한 소끔 끓여내면 오늘의 마라탕은 끝입니다. 이렇게 살이 안 찌는 마라탕이 완성됐습니다. 먹방을 해볼까요? 너무 맛있다. 면을 안 먹어볼 수가 없네요. 얘랑 청경채, 채소랑 해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여기 두부면, 곤약면, 산사채면 섞어서 적셔서 버섯과 함께 너무 맛있다. 국물. 어? 괜히 마라탕을 사 먹으면서 살찔 바에야 집에서 이렇게 살 안 찌게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마음껏 드세요. 제 천사채 당면 활용하는 요리에 또 댓글 중에 보니까 식감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면이랑 똑같아요. 호로록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호로록 찰랑찰랑찰랑 정말 찰랑대죠. 그리고 들어가는 소리도 당면이에요. 들려드릴게요. 아예 당면이에요. 두부면도 맛있어요. 하지만 두부면은 이제 먹을 때 천사채 당면처럼 막 촤라락 촥촥촥촥 이게 올라붙는 소리는 안 나죠. 이건 곤약면. 얼굴에 막 국물 튀고 양념이 튀고 난리가 났지만 방송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어요. 많이 묻어도 이해해주세요. 이거 먹어보기로 했잖아요. 두부볼. 두부볼 먹어볼게요. 단면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이거 샤브샤브 집에 가면은 피쉬볼 해서 팔잖아요. 고급 피쉬볼. 그 어육 함량 엄청 많은 거.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잘 만들었다. 두부하고 어묵이랑 이렇게 섞었다고? 맛있어요. 제가 지금 24kg를 감량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감량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마라탕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진짜 부담 안 돼요. 나는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다 넣으셔도 돼요.
아, 배불러. 배불러요. 아, 이건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것도. 두부볼. 와. 오늘은 제가 방송용이어서 3인분을 만든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제가 이거를 할 때마다 좀 손이 커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실 1인분씩 잘 못해요. 왜냐면 평소에 제가 1인분이라고 만들었던 양이 2, 3인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마라탕은 살찌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에 마라탕은 살이 찝니다. 들어가는 속재료들이 살찌는 것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우리가 면사리로 먹는 거, 어떤 면사리가 됐든 다 탄수화물 지수가 높아서요. 좀 조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살이 덜 찌는 면사리를 대체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어묵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묵도 사실은 우리가 생선살이라고 생각하지만 생선살 요만큼의 밀가루 이만큼으로 만들어진 게 어묵이어서 사리로 선택하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 중에도 정말 살찔 부담을 확 떨어주는 맛있는 마라탕을 만들어봤습니다. 마라탕 맛은요, 100% 똑같은 마라탕 맛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댓글, 답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90kg에서 24kg를 감량 중인 덜찌 언니 희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아 말도 마 맛있냐고 말아 말도 마라 맛있냐고 말아 말도 마라 에 그만.